오늘 제목은 검사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검사들이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망가뜨렸나. 그것도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이야기들로만 오늘 꾸리려고 합니다. 이 검사가 망가뜨린 사례를 총 8개를 골라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 사례를 8개를 들으면서 오늘 시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사례를 8개를 꼽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것 같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거의 뭐 검찰권에서 검찰의 어떤 가진 수사권을 오남용했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런 수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 정말 아주 커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으로 볼 만한 그러한 것들을 8개 뽑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기억에 많이 나온 것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가장 잘못된 수사였다라고 꼽는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건데요. 바로 2015년도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실제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문건 유출이다, 국기문란이다라고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수사의 완전 방향을 틀어버렸던 이 사건. 사실 그 당시에 이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수사가 가장 잘못됐기 때문에 이 수사부터, 2015년도에 있었던 문건 유출 사건부터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그 사건 골라내시느라고 정말 애써주셨는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때 검찰도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 많이 했잖아요. 많았죠. 대표적으로 미네르바 사건, PD수첩 사건,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그 전에 또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소위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묻혀가지고 조금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번에 왜 검찰 인사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왜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주신 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예방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 조응천 의원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이 수사의 결과로 결국 처벌받은 사람이 조응천 의원, 박관천 경정 이런 네. 분들만 빠지고, 십상시들 뭐 최순실 씨, 정윤회 씨는 다 빠져버린 결과가 됐는데, 이 사건 수사팀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여기 네. 검사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나가신 분, 그 다음에 당시에 3차장이 유상범 검사. 이분이 이제 창원지검에 있으면서 그 이번에 그 좌천대상에 포함이 돼서 광주고검 차장검사인가로 갔죠. 네. 이분이 이제 영화배우 유호성 씨의 친형인데, 이분이 이 수사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규명해보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2부장 임관혁 검사가 있는데, 이 임관혁 검사가 누구냐면 한명숙 총리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의자가 돈 받았다고 했던 무슨 대한통운 사장한테 돈 받았다는 사건, 그 무죄된 거 있고요. 그거를, 그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던 거를 만회하고자 검찰이 몇 달간을 준비한 기획 수사로 한명숙 총리가 건설업자인 한신건영 사장인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뭐 몇억,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사건을 만들었을 때또 주임 검사가 이 임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임관혁 검사는 특수 2부장으로 이 사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앙지검에서 부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잠깐 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장으로 이렇게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이분은 이 사건을 마치고 특수 2부장을 끝낸 다음에 특수 1부장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은 한 단계로 완전 뛰어가지고 바로 승진해 버린 거네요. 아니요, 승진은 아니고 같은 부장이긴 하지만, 원래 특수부에 들어갈 때부터 그 같은 특수부장들이니까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다 선호하는 좋은 자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비껴줘야지 딴 사람도 할거 아니야. 그걸 하고서 지방으로 한번 갔다 옵니다, 다. 근데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특수 2부장에서 특수 1부장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특수 2부장이나 1부장이나 똑같은 특수부 부장검사 아니냐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 1부장의 경우에는 그 밑에 범죄정보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산하부서로. 그래가지고 특수 2부장은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의 수석 부장이기도 하거니와 그 밑에 범죄정보과를 갖고 있어가지고 정치인 관련한 무슨 그 각종 비리 첩보라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뭐가 어쨌다거나 하는 스캔들에 관한 정보라거나 또 뭐 공직자가 뭘 어떻게 했다거나 하는 온갖 정보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 1부장이 정말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하는 데인데 2부장을 마치고 바로 1부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쉽지 않은데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김기동 검사라고 BBK 사건의 주임 검사가 네. 특수부 부부장 검사를 하다가 특수부 바로 2부장을 하다가 또 특수 1부장으로 가고 계속 지방을 안 내려고 특수부장만 계속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래로 또 이후에 이제 2부장이 또 1부장이 되고 지검장은 검사장은 그 검찰총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3차장은 검사장이 아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이 3명이 있는데 1차장하고 2차장은 검사장급이고 검사장. 예. 3차장은 아니면서 이제 검사장 승진에 가장 유리한 자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3차장 밑에 특수부가 있는 거죠. 이 3차장도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위험으로 닥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말아먹은 대가로 이분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승진한 역사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거 이 그 국정원 문건 유출 사건 고발 대리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예.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외부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작성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랍니다. 수사를 했는데 뭘 수사를 했냐 보니까 이 문건에 나온 그 십상시들이 중국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중국집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확인해볼 필요 없이 다 그냥 허위라는 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걸 찌라시라고 먼저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준 거잖아요. 네네. 참 하여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꼽은 게 바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게이트. 그러니까 초기에 터져나왔을 때 수사를 맡은 사람들 예.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이제 그 처갓집 그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네. 처갓집 재산을 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가 아들 뭐 그 운전병 보직. 코너링 자랑. 코너링 사건. 그다음에 뭐 차가 뭐 마세라티냐 페라리냐 뭐 포르쉐냐 이런 얘기가 또 논쟁이 되기도 했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수사팀이 그 유명한 윤곽근 고검장 이제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갔죠. 윤곽근 고검장이 이때 책임을 진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아니죠,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했죠. 그 우병우 씨하고 연수원 동기고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검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나도 검사다라고 했으면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광석과 같이 정말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깡통 수사였다는 거잖아요. 아무것도 하질 않았고 특검에 넘어간 기록을 보더라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사건을 초기에 망쳐가지고 우병우한테 시간을 벌어줬고 그래가지고 증거를 다 없애버린 결과가 된 정말 최악의 수사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말이 그 이 차장 중앙지검의 그 대변인 격을 했던 1차장 검사였나요? 백브리핑 하면서 자기도 민망한데 수사 결과 무혐의다.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황당한 검사 본인들이 수사하고도 민망했다. 저 사건으로 남은 거는 그 우병우 선생이 팔짱 끼고 웃는 사진.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그다음 이제 그 세 번째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5년 11월경 사건이었죠. 그 농민 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표를 맞고 쓰러졌는데 사실은 이거는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뭐 사고사가 아니다. 이거는 외인사, 물대포에 의한 살인이다. 국가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충분히 수사가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수사도 너무나 오래 끌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서야 경찰청장이 그것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만 그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유족들한테 사전에 뭐 동의를 구하거나 용서를 비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셨던 지점이었는데요. 이거는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인지 상임위원장에서 하여튼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허점들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들을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망사건에서 이렇게 확실한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무슨 원인을 규명해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또 그 치료에 참여했던 서울대 병원의 그 백선아 선생, 예. 백선아 교수가 또 왜 또 같은 백 씨가 거기 등장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인사가 아니고 병사다라고 끝까지 우겼죠. 버텼죠. 네, 우겼고 그 와중에 이제 그분의 그 통솔하에 있었던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그 진료 기록에다 남겼잖아요. 부원장님하고 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쓴다. 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반하는 어떤 내용을 기재하는 흔적을 남겨놓고 또 잠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고 자기가 진단서를 수정했고 네.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마 한국 의료계 의료 역사상 아마 계속 그 수치로 남을 사건인데 여전히 지금 백선아 선생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병사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백선아 선생을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법의학 교수인 이윤선 교수는 그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제지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참 지금은 웃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아직도 사실은 이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론이 안 나왔고 이때 이제 수사 라인을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이분은 이제 TK 출신의 그 이제 중앙지검, 지금 서울고검장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장 전현준 검사장. 이번에 이제 사표를 낸 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파동 때문에 좌천되고, 지금 형사 입건됐죠. 네. 그 다음에 1차장이 노승권. 현재도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장으로 있다가 이번 이제 그 좌천 인사하고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이분은 대구 지검장으로 갔죠. 오히려 이제 영전한 셈이 됐는데 하여튼 이 사건은 앞으로도 그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어떤 결론을 검찰이 내는지 그리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검찰이 얼마나 표변하는지 경찰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한 분의 그 존엄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얼마나 뻔뻔하게 거짓말과 나쁜 짓을 반복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네. 경찰의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경찰에서 책임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네. 수사받아서 처벌받은 사람들 보니까 네. 실제 그 살수차를 탔던 그래서 조종관을 잡았던 그 두 사람, 그러니까 네. 아주 하급 공무원 두 사람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책임을 받고 나머지 그 지휘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아, 하급 경찰들이 지금 처벌받았나요? 네,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기소가 돼서. 저는 거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사실은 이것도 기소를 하지 않고 묵혀두고 검찰에 있었다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거 했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이것도 정말 웃긴 게 그 공무원들을 이제 경찰 공제회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변론을 이렇게 좀 맡았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대형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처음에 선임을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자 갑자기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예, 알려주셔서 그래서, 고맙습니다. 네. 자, 그래서 참, 검찰도 기소를 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갑자기 기소를 한 이유는 뭔지. 또 왜 대형 법인에서는 선임했다가 또 이거를 거부한 것인지 참 이상한데요. 당시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무전기로 뭐 지시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것도 깜빡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백남기 농민의 그 시신이 안치돼 있던 영환 씨를 경찰이 강제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부검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네. 계속
우리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그 날을 세워가면서 아주 거기서 다들 농성하면서 지켰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여러 번 찾아왔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와가지고 계속 마치 무슨 대화를 시도하고 뭐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뭐 이게 유족들이 응하지 않아서 이제 할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 쌓기를 해가는 과정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걱정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법원도 이상한 플레이를 했죠. 영장을 기각하면 맞습니다. 할 것이고 발부를 하면 할 것이지 무슨 이상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주권자가 법률가들과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감시하셔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사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요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철선 경찰청장은 네.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이 됐던 분인데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태세 전환이라 할까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과하고 뭔가 인권 뭐 사실자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인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 환영할만 일이지만 이것을 과연 순수하게 봐야 될지 예,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님. 님이 또 한번 일관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찰기획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게 출범하는 날 경찰청장이 정복을 입고 이제 사과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분이 경찰청 차장이었고 나중에 청장이 됐고 당시에 경찰청장으로 있었던 강신명 씨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퇴임식하는 자리에서 가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퇴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아버님을 잃고 울부짖는 그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퇴임식장에서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장으로 그 사람을 보좌하고 정말 수족처럼 움직였던 분이 청장이 되고 청장이 돼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거를 정말로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고 그런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경찰개혁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정말 강도 높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출범하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저를 위원으로 부른 이유가 저는 그 전에 사실은 경찰 관련해서 무슨 제가 글을 쓴 적도 없었고요. 예. 뭐 경찰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저를 부른 이유가 제가 지금 온 데 다니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권력의 개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목하고 다니니까 지금 나를 여기다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전제하고 그런데 검찰만 권력의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경찰은 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경찰 간부들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지 않는 거라고 난 알고 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너무나 이 자리가 불편하고 싫을 것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옷 벗고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개혁위원회 첫날이요. 예, 첫날.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뭐 저한테 그 얼굴을 붉히면서 덤비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었고요. 네. 그래도 경찰이 아직까지는 검찰보다는 조금 더 진심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도 표변을 잘하니까 언제 또 반대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짧게 짧게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 네. 같아요. 사실은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네.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였고 네. 그래서 더욱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코드에 맞춰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네. 바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여러 의원들이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는데 본인은 그거 이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가지고 읽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검찰이 그걸 받아주면서 예. 엉터리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그렇죠.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맨 처음이 이제 김무성 씨가 유세 현장에서 뭔가를 줄줄 읽어내려가면서 예.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그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 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했던 정문원 의원이라는 분이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뭐 증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확실한 진실인 것처럼 소위 NLL 공방이라는 걸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간의 대화록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 대화록을 유출시킨 장본인이 또 국정원장이었고, 남대준 씨. 그 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네, 그 장면이 나왔고. 네. 그런데 정작 그 김무성 씨는 조사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네. 할 수 없이 출석해서 조사받는 모양새를 갖췄고, 결국 또 무혐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나중에는 결국은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전부로 허위로 밝혀지고 계속 무죄 판결을 줄줄이 받았고, 당사자들도 뭐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씨의 신복이라고 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었는데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전형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산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등장하는 또 검찰 지휘부가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그 중앙지검장 조영곤 씨, 조영곤 검사장, 이분은 누구냐면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민적 스타로 떠오르게 됐던 국정감사장에서. 아, 기억납니다. 예, 네. 윤석열 검사가 이게 이렇게 해서 검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를 뭐, 야, 야당 좋은 일 할 거 있어? 시켜줄 일 있어?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검사장님 모시고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야당 좋은 일 시켜줄 일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조영곤 검사장입니다. 바로 그때군.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요. 눈물을 닦아대면서. 네. 왜 그러냐 그러니까, 하, 이렇게까지 이 사실이 왜곡될 줄은 몰랐다. 이런 또 기가 막히게 이런 퍼포먼스를 네. 했는데, 하여튼 지금은 검사가 아닙니다만은 이런 분들이 하여튼 중앙지검장으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2차장이 이제 이진한. 아, 너무 유명하신 예, 분이죠. 예. 서울중앙지검에는 3명의 차장 검사가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차장은 검사장이 아니지만 네. 특수부나 저 금조부 같이 힘센 부서들을 밑에 거느리고 있어서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고 있고, 2차장은 공안을 담당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리고 1차장은 형사부하고 전체 이제 조직의 살림을 담당하는 이제 수석차장인데, 이 이진한 차장 검사가 공안검사로서 그 어떤 회식 자리에서 여기자를 성추행했다. 예, 이것 때문에 결국 한직으로 밀려났다가 그 권토 중례를 노렸지만 재개하지 못하고 이제 사표를 내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이 이진한 검사도 공안부에 있으면서 그 여러 가지 하여튼 뭐 문제 있는 사건들을 많이 처리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그 서상기 의원, 뭐 김무성 씨, 권영세 의원 이 부분들 나중에 또 처리할 때는 중앙지검장이 역시 또 이영열 씨로 바뀌었고. 그래서 이제 중앙지검장에다가 왜 꼭 그렇게 정권의 코드에 맞는 신복을 갖다 놓으려고 하는지 그런 것들은 이런 정치적인 사건에 대한 수사 결과로 어떻게 사실은, 내용이 어떻게 된지를 보니까 아, 그렇죠. 이 사람들이 왜 왔는지를 알겠는데요. 그다음에 정치적인 사건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은 내용을 보면은 진짜 이거야말로 국기문란 사건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 사건에 연루돼서 이제 조사를 받았던 분 중에 한 분이 이번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으로 네. 예, 지명 대신 조명균 당시 비서관 뭐 이렇게 등장했던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되돌아봐도 우리가 정말로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정권을 겪었는가, 그리고 그 정권의 도구로서 검찰이 얼마나 무리하게 충성을 했는가 이런 게 또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을 하나 만든 거죠, 뭐 저 사건으로. 또.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뭐 여러 가지 많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세월호 7시간과 관련된 수사는 뭐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다음에 수사가 이루어졌는데 엉뚱한 수사가 하나 이루어졌는데, 그게 바로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서 칼럼을 썼던 당시에 이제 상케이 신문 가토 지국장에 대한 수사가 이루어졌어요. 이것도 너무 황당한데, 명예훼손,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을 혐의 수사를 했는데, 이 부분과 관련해서 너무 이것은 무리하게 적극적으로 수사를 또 해서 이건 또 기소를 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기소를 했는데 결과가 결국에는 국가적인 망신이었죠. 그러니까 뭐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항의를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외교적으로도 굉장히 창피한 사건이었거니와 상대가 일본이기 때문에 더 부끄러웠고 이 산케이 신문이라는 신문이 그렇게 신문의 품질이나 기사의 이 순도가 그렇게 그 높은 평가를 받는 신문은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의 보수 우익을 대변하는 신문이라고 알고 있고 그다음에 이 가토 지국장이라는 사람이 무작정 어떤 얘기를 날조해가지고 쓴 것이 아니라 당시 시중에 엄청나게 많은 소문들이 돌고 있었고 그 소문의 하나를 조선일보 최보식 기자라는 사람이 정리를 해가지고 무슨 그때 당시에 이제 정윤의 미래설 이런 것들이 이제 주요 그 타겟이 된 이유가 된 건데 그걸 이제 인용해가지고 기사를 쓰고 조선일보는 멀쩡하게 넘어가고 일본 산케이 신문을 데려다가 계속 조사를 해서 기소한 이런 사건인데 조선일보는 놔두고요? 예, 조선일보는 아무 일 없었죠. 그러니까 코미디야. 사건에서 변론하는 요지도 갓도 지국장도 그 나는 이거 저기 조선일보 보고 생각난 걸 정리한 건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한국의 언론 자유의 현실이 이렇다는 걸 정말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고 결국 또 무죄가 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참 이것도 그 사실이 뭘까요? 글쎄 말입니다. 그때도 그 떠돌고 있던 그런 얘기 중에 하나를 또 기사를 만든 건 또 뭐고? 그러니까요. 그죠?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사실은 세월호 7시간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도대체 뭘 했던 거냐라고 계속 뭐 찾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박근혜 대통령이 아무것도 안 했던 게 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보고를 받고 뭔가 판단을 하고 그렇게 했어야 됐는데 그야말로 그 순간에는 그냥 뭐 자고 있었던지 뭘 했던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그 안에서 놀고 있었던 것이 진실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최 변호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분명히 그 중요한 순간에 벌어지고 있는 참상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던 게 맞는 것 같고요. 본인이 추구하던 점들이 지금 사건 수사 결과로 그 몇 가지 나왔잖아요. 대표적인 게 드라마. 그다음에 두 번째가 이제 그 최태민 씨와 관련된 일종의 그 종교적인 무슨 그런 행사. 생각에 예. 그다음에 세 번째가 이제 미용 시술 내지는 건강에 관한 처치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결국 특검에서도 명확하게 규명이 되지 않았고 이 부분의 진실을 알 수 있을 것 같은 사람들 뭐 이영선 행정관이나 윤 전 행정관이나 또 안봉근 비서관 이런 조여옥. 사람들이 예 조여옥 대위 다들 무슨 모르쇠로 일관하는 상황이 돼서 진실은 아직도 뭐 갇혀 있긴 합니다만은 지금 뭐 그 김경준 씨가 트위터에다가 계속 진실을 알려가지고 뭐 유영하 변호사가 예전에 와가지고 돈 같은 거 주겠다라고 제안하면서 나를 회유했던 기획 입국설의 당사자였다라고 얘기하니까 이혜훈 의원이 그 김어준 뉴스공장인가 출연해가지고 그 얘기를 했다 그러죠. 어머 진짜 진실이 밝혀지는 날이 오는군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왜 그랬나 봤더니 그때 당시에 당내에서 이혜훈 의원이 그 기획 입국을 위해서 김경준을 접촉한 당사자로 지목이 되고 있었대요. 아. 이혜훈 의원은 너무 이게 억울했다는 자기가 그게 아닌데 그래가지고 김어준 씨가 물어봤더라고 왜 이혜훈 의원을 지목했다고 생각합니까? 그랬더니 당시에 친박 핵심에서 나를 공천을 안 주고 밀어내려는 움직임이 진행되고 있었고 그 일이 나오기 전에 그 친박 핵심인 사람이 대표가 전화를 해가지고 아마 뭐 서청원 씨나 홍사덕 씨나 이런 분도 아닐까 싶은데 검찰에서 뭔가 발표를 할 텐데 그거에 대해서 일체 그 반론을 제기하지 마라 이런 부탁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혜훈 의원이 당시에. 그러니까 이 건도 비슷하잖아요 지금. 뭔가 네. 숨기고 싶은 얘기들이 있고 그 관련해서 얘기하지 말라고 그러고 엉뚱한 사람을 지목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 다른 사건으로 바꿔버리려고 그러니까요. 하는 시도가 있었고요. 사실은 네. 그 이 BBK 수사와 관련해서 김경준 씨가 당시에 수사를 받으면서 처음에는 그 기획 입국을 했던 사람과 공모해서 뭔가 덮으려고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당시 이제 11월 달 들어올 때만 해도 뭐 진짜 뭐 폭격이 일어나지 않는 이상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당선이 될 가능성이 너무 높으니까 본인이 불리했다라고 생각했는지 아마 검찰 수사 방향도 그쪽으로 하려고 했는데 나중에 이게 수사 방향이 그렇게 가지 않으니까 불리한 거 유리한 거 전부 다 그냥 솔직하게 다 털어놨는데 당시에 수사를 했던 김기동 검사는 아, 그 필요 없다. 여당 그 야당 그 한나라당 이야기 말고 여당 이야기를 해라. 그러니까 한나라당 책임은 필요 없으니까 그쪽은 내가 듣고 싶지도 않으니까 이쪽에 여당이 당시에 민주당이 했었던 일만 이야기를 하라라고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김기동 검사고요. 그 당시 김기동이라는 사람 어떤 사람이에요? 그 서울대 법대 83학번 그러니까 우병우 씨보다는 1년 선배고
조국 수석보다는 1년 후배인데요. 학교 다닐 때 나름 운동권이었고 또 조국 민정수석의 고등학교 후배입니다. 또 그래가지고 검찰에서 이번에 좌천되거나 사표를 내거나 했던 사람들이 그 내부적으로 그 왜 김기동은 가만두느냐. 그러니까 뭐 조국 후배라서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을 흘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기사에서 무슨 우병우 라인을 조국 라인으로 대체하는 것이냐 이런 제목의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 제가 기가 막히게 생각을 했는데 그 본래는 나름의 정의감도 있고 꽤 능력도 있는 검사라고 평가를 받았던 분인데 BBK 사건의 주인 검사를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그 정치적인 사건을 정치권의 입맛에 맞게 처리한 대표적인 검사로 지금 내외적으로 알려져 있고요. 앞으로 하여튼 뭐 어떤 길을 가는지 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건 세월호 7시간 사건 같은 경우는 또 특징적인 게 진실이나 국격이나 이런 거는 외면하고 오로지 권력자인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맛에 맞는 수사를 한 거잖아요. 결과적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이 그때도 당시에도 마찬가지로 BBK 사건이라는 게 갖고 있는 여러 가지 함의가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사실은 가장 큰 피해를 본 사람들은 그 회사에 투자한 개미 투자자들이거든요. 소액 주주들. 예. 근데 그분들의 아픔은 완전히 외면하고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데 진실을 가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건이 돼버렸고. 그리고 그런 사건 수사를 한 사람이 그 뒤로 파격적인 좋은 자리들을 계속 부여받으면서 승승장구해서 이제 그 검사장의 위치까지 오르고 그다음에 이 사건에 그 가토지국장 그 사건에서 부장검사로 정수봉이라는 분이 등장을 하는데 이 정수봉 검사도 나중에 범죄정보 기획관이 되고 이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그 좌천된 인사 명단에 검사장급이 아닌데도 포함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얼마나 그 뿌리가 깊은가.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 이래로 검찰이 본격적으로 망가지면서 그 어떤 사건을 정치적으로 처리하고 좋은 자리를 찾아서 나가는 검사들의 모습들이 자꾸 이렇게 속출하는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검사들을 보면 그리고 이분들이 현재 가지고 있던 자리, 그다음에 새 정부가 출범하면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 이런 것들을 보면 우리가 검찰 개혁을 어떤 방향을 주목하면서 어떻게 바꿔가야 할지를 상당히 보여주고 있죠. 이때도 역시 서울중앙지검장은 김수남, 나중에 검찰총장이 됩니다. 여러 가지 공을 세웠습니다. 근데 그 김기동이라는 분이 저는 이번에 재천될 줄 알았거든요. 예, 예. 근데 뭐 저기 혹시 변호사님하고도 가까우세요? 아니요. 저는 전혀 뭐 말을 섞어본 적도 없는데 사실은 이번에 이제 좌천된 검사들은 박근혜 정부에서 이렇게 대표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잘못된 사건들을 처리한 주역들이고요. 김기동 검사는 이번 정권에서는 그런 사건들을 맡을 자리에 있지 않았었어요. 그 불행인지. 김기동이라는 사람 이름 석자가 국조에서 제가 제일 먼저 끌어낸 거 아세요? 그 의원님 질문에 노승일 씨가 답변한 거였어요. 그렇지. 그때. 아, 네. 그랬었구나. 예. 제가 노승일 씨한테 뭔가 그 이 차은택과 우병우가 모른다고 하는데 연결점 누가 소개해줬냐? 이걸 정말 모른다고 생각하느냐 했더니 이 사실이 알려지면 후환이 파장이 클 것 같다 하면서 그 김기동이라는 이름이 나온 거예요. 소개시켜줬다는 거잖아요. 상해해라 차은택한테. 그렇지. 그러니까 그 법률 자문으로 소개를 해준 거예요. 그래서 밥을 먹는 자리에 자기는 한 번만 갔을 뿐이다. 돈도 자기가 냈다 막 이러면서 잡아뗐는데 이제 모르죠. 그거는 뭐 누가 맞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단은 그렇게 우병우 라인에서 그런 일을 도와줘라 해서 도와줄 정도의 사람이라면은 이 차은택은 최순실의 사람이었고 또 박근혜의 사람이었고 한다면 이 사람이 그렇게 자유롭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저는 지금도 굳은 믿음이 있습니다. 저는 이 박근혜 탄핵은 세월호 희생자들이 저는 이뤄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일곱 시간은 뭐 잠을 잤던 뭐 시술을 했던 저는 그 일곱 시간이 가장 중요한 이번 이 탄핵의 사유였다라는 것 그리고 끝까지 답을 못했잖아요. 근데 이 진실도 아마 세월이 지나면 드러나겠죠. 아니, 멀지 않아 드러나겠죠. 관련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럼요. 근데 굉장히 하찮은 그런 이제 스토리들이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또 참 허탈해질 것 같다는 생각도 들지만 저는 이 탄핵의 굉장히 중요한 그런 요인이 됐다라는 것은 좀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검찰 내외부에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김기동 검사장을 우병우 라인의 핵심에 포함되는 사람이다라고 지목하는 의견들이 많은데요. 그거를 이제 이번에 좌천 대상에서 빠진 거는 이렇게 이제 막 너무나 망가뜨려버리는 확실하게 이상한 사건들에 거기에 등장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는데 그 전에 이 김기동 검사는 뭘 했냐면은
그 박근혜 대통령의 특별 지시로 방위사업비리 그 합동수사단이 출범을 하는데 그 단장 자리를 검사장 승진이 눈앞에 있는 검사들이 엄청나게 원했어요. 그게 왜냐하면 검찰 내부에서 소위 승진의 직선 코스로 알려져 있는 자리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이 방산비리 특별수사단은 대통령 지시로 만들어진 자리잖아요. 직속으로. 네. 그러니까 그 이 수사를 하면은 당연히 이름이 많이 언급될 수밖에 없고 대통령 소위 하명 사건을 특명을 받아서 잘 수행하는 검사가 되기 때문에 검사장 승진 영순이다라고 다 받아들였거든요. 그래가지고 이 자리를 놓고 제가 알고 있기로 당시에 서울중앙지검 3차장이라는 아주 검사장으로 갈 수 있는 유력한 자리에 있었던 이 유상범 검사도 그 단장 맡기를 엄청나게 기대하고 원했었어요. 그리고 3차장이니까 갈 수 있는 가능성도 높다고 봤어. 근데 그 사람을 제끼고 김기동 씨가 그 자리를 맡았어요, 단장을. 그것도 그때도 지방 근무해야 될 타이밍인데 그걸 딱 맡아가지고 서울에 또 계속 있었거든. 그러니까 능수능란한 사람이네. 사람들이 딱 보고 검찰 내부에서도 야 역시 김기동이 세다. 뭐가 그랬어. 있다. 그래 그거 아니나 다를까 그 자리에서 바로 검사장이 됐고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수사를 그나마 잘 했으면 또 모르겠는데 지금 국민들 일반에서 이제 방산비리가 굉장히 그 나쁜 사건들이 많고 뭐 여러 가지 해악을 가져왔다고 그 생각하셨는데 초반에 언론 플레이 때문에 과장된 사건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무죄가 속출해가지고 거의 반 이상이 지금 무죄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때도 이제 권력차의 어떤 입맛에 맞추기 위한 무리한 수사가 있었다라는 증거가 되고 있고 또 그 수사의 어떤 모델을 구상하고 총괄한 사람이 우병우 씨라고 알려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수사라고 하는 것이 정의와 진실을 위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권력의 어떤 입맛 또 정치적 지지 이런 걸 위해서 활용된다는 걸 또 보여주는 사건이거든요. 결과를 위해서 자기들이 역할을 하는 거죠. 다음은? 다음에 이제 마지막이 바로 이제 2013년도 당시에 이제 국회에서도 굉장히 놀라야 됐던 사건인데요. 바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돼서 감금 사건. 사실은 그 당시에 이제 민주당 의원들이 그 국정원 여직원이 오피스텔에 있으니까 노트북을 들고 나와라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인데 그것을 검찰에서는 오히려 역으로 국정원 여직원을 감금했다라고 한 기소한 사건인데요. 정말 이거는 기가 막히지 않을 수가 없는 사건인데 이걸 사실은 제가 2년 반 동안 그 선임을 해서 이제 무죄를 1심을 받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2주 뒤에 항소심에서 이제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부분도 굉장히 웃겨요. 1심에서 무죄를 정말 2년 반 동안 열심히 다퉈가지고 무죄를 받아냈는데 판결문에 그렇게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한 문당에 이게 감금죄는 안 된다. 그러니까 주거침입죄는 되는 것은 변론으로 하고라도 감금죄는 성립할 수 없다라고 이 판결문 안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1심 재판부에서는 이게 그 안에 그 오피스텔 복도에서 소란스럽게 떠들고 막 이렇게 위력을 보였기 때문에 주거침입은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지금 검찰이 기소한 감금죄는 안 된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오피스텔의 복도가 무슨 주거침입이에요? 복도도 이제 법률적으로는 그렇습니까? 보호해야 될 주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웃긴 게 항소심 들어와서 검찰에서 최초로 하겠다라고 한 것이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한 거예요. 주거침입으로? 주거침입으로. 그러니까 아휴 또 그 말 듣고 저는 너무나 황당한 거잖아요. 이거는 민주당 의원들이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당시에 국정원 댓글, 뭐 선거 개입이지 않습니까? 신고를 받고 간 거였잖아요. 신고를 받고 가서 나와라라고 하고 있었던 상황이고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김하영은 기소 유예가 됐어요. 김하영은 아무 처벌도 받지도 않고. 그랬던 사건인데 기소가 돼가지고 2년 반 동안 고통을 받았는데 의원들은. 근데 지금 이것을 다시 공소장을 변경하겠다라고 하니까 기가 막힐 노릇이죠. 그래가지고 공소장 변경을 하겠다라고 해가지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선거 결과가 이렇게 나오니까 아이러니하게도 공소장을 변경을 하겠다라고 하는 검찰에서 갑작스럽게 또 공소장을 변경을 안 하겠다라고 지금 하고 있어요. 신청을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예 변경 신청 안 한 거죠. 아예 안 하는 거죠. 네, 한다고 처음에는 검토하겠다고 하겠다고 재판부한테 시간을 달라고 재판부가 그랬거든요. 아니 공소장 변경하려고 했으면 한참 그 첫 길 잡히기 전에 한 몇 달 없었으면 그렇죠. 그때 했으면 되는데 이제 와서 또 한다고 하니까 안 된다고 했는데도 또 하겠다고 시간을 달라고 했는데 그랬던 거거든요. 야, 진짜로 이거는 꼴값을 떤다고 볼 수밖에 없네요. 정말 이게 무슨 짓입니까? 애초에 그 국정원 여직원이라는 사람이 안에 있으면서 또 무슨 그때 그 뭐 당시 그 여당의 표현이 또 뭐였어요? 연약한 이혼 여성을
국회의원들이 뭐 지지자를 데리고 몰려가가지고 감금해가지고 이때 또 잊을 수 없는 장면이 그 경찰관이 출동해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문 좀 열어보라고 이렇게 안에다가 대고 얘기했던 사람이 권은희 당시 수사경찰서 수사과장이잖아요. 그러네요. 예. 그리고 나중에 이제 국회의원이 됐지만 하여튼 정말 이것도 정말 어이없는 기가 막힌 상황이었고 이거를 가지고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해서 사건의 본질을 좀 흐리고 야당의 기세를 좀 꺾는 정도로만 수사를 활용을 한 다음에 그러고서 그냥 그 무혐의를 하고 말 줄 알았거든. 예. 야, 근데 이걸 기소를 하더라고. 난 정말 이걸 보면서 이것도 정말 갈 때까지 갔구나.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때 이 수사 라인도 또 여전히 화려합니다. 김수남 중앙지검장, 윤웅걸 2차장, 그 다음에 이정회 수사팀장인데 이정회 수사팀장이 지금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또 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공안 라인이죠, 완전히. 윤웅걸 이정회 이렇게 해가지고 이 사건을 정말로 선거와 관련해서 이때도 결정적인 국면이었잖아요. 이게 이제 국정원 직원이 소위 여론조작을 시도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된 일인데 이거를 또 덮어주고 감춰주고 또 물타기를 해가지고 아예 방향을 흐려버리기 위해서 그 정치권의 주문대로 입맛에 맞게 검찰이 움직였고 지금 김 변호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공판 과정에서도 여전히 지금 말도 안 되는 우스운 짓을 하고 있는 그러니까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으면 또 주거침입죄로 바꾸네 마네 또 바꿔가지고 해서 또 이상한 주장하면서 예. 얼마나 또 피고인들을 괴롭혔겠습니까. 그러네. 아이고 정말. 벌써 끝이에요? 오늘 준비한 거는? 네, 저희가 오늘 다뤄야 될 사건은 다 이제 끝났습니다. 네. 네. 시간은 거의 됐나요? 시간은 지금 저희가 한 45분 정도 저희가 네. 됐고요. 네. 저는 질문이 있어요. 네. 오늘 이 사건들 좀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거 좀 들어보면서 그 제가 의문이 가는 거 하나가 네. 지금 그 초원 복집 사건, 그것도 그 도청이라는 쪽으로 예. 몰아가지고 엎어 씌워가지고서는 예. 이제 본질을 흐렸던 것이고, 그 다음에 문건 유출 사건도 그랬잖아요. 예. 그 다음에 지금 댓글 사건도 그렇잖아요. 예. 여기 이제 제일 처음 했던 김기춘이 그 다음에 우병우입니다. 그렇죠. 이 셀프 감금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이 검사들은 도대체가 예. 이 법의 어떤 근거를 해서 그런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 말을 바꾸고 그 상황을 전환시키고 그 프레임을 조작하는 이런데 무슨 뭐 우리 수업을 받나요? 뭐 이런 스킬이 왜 이렇게 이 사람들이 이렇게 능수능란한 건지 계속이에요. 이게 검사들이 이 정치 검사들이 나서서 이게 뭐 우리 그랬잖아요. 그 댓글 사건 때문에 우병우가 살아났다며 아니야 문건 유출 때문에 예, 예. 그 우병우가 인정받고 그 친구가 정무수석이 됐다는 거 아닙니까? 민정수석이 네, 네. 그렇다면은 그 기술은 도대체 뭐예요? 그러니까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이 정말 전국을 찌르셨다고 생각하는데요. 사실 많은 시민들이 그런 의문들을 다 가지실 것 같아요. 도대체 왜 네. 뻔한 걸 가지고 법을 알고 법을 집행하고 배웠다는 놈들이 왜 저렇게 움직이는가. 이렇게 역으로 이제. 덮어 씌우는 거를 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안다는 사람들이. 있는 거를 멀쩡하게 예를 들어 도청 사건인데 이걸 수사 안 하고 죄가 없다고 하는 것도 기가 막힐 일인데 이걸 오히려 본말을 호도하는 거지. 역으로 피해자를 예. 가해자로 만들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예. 이런 짓거리를 하는 것이 정말로 정치검사의 고전적인 수법이자 그런 거를 잘 해야지만 정치검사로 인정받아서 그 내부에서 승진하는 길이 돼버리고 말았는데 이래서 제가 그 괴물로 된 검찰을 상징하는 인물 중에 그 대표적인 검사들을 꼽을 때 김기춘 씨를 꼽았던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김기춘 씨가 제일 잘했던 게 이거라고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초원복집 사건에서도 김기춘 씨가 등장하고 그렇죠. 댓글 사건에서도 역시 김기춘 씨가 등장하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검찰이 수사를 하는 데 있어서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중요한 가치를 국민들에게 진실을 알려가지고 정의를 세우는 일에다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게 아니라 권력자가 보시기에 좋은 쪽이 무엇인가 이거를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정권이 흔들리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만 하면서 그렇게 해야지만 정권의 눈에 들고 정권하고 거래가 되고 내 출세와 승진을 보장받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왔어요. 그리고 그 의원님께서 말씀 안 하셨지만 또 하나 그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사건이 그 선고문 사건 부천서 예. 그 경찰이 여대생을 선고문 해놓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랬냐면 이거는 뻔히 날조된 거짓말이고 응? 자기의 그
운동권이 어떤 그 혁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경찰관을 이렇게 파렴치한 사람으로 매도하는 성을 혁명에 도구화하는 사건이다 하고서 그 피해자인 권인숙 지금 교수가 됐지만 그분을 무슨 저 주민등록증을 위조해가지고 공장에 위장 취업했다는 죄명으로 그거를 공문서 위조죄로 기소한 걸로 끝냈던 사건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한 번이라도 진실이 밝혀지고 그 중간에 그런 사람들이 완전히 처벌받는 역사가 있었으면 그 짓을 감히 못하겠죠. 그런데 그전 특히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 인혁당 사건 같은 것도 완전히 날조한 사건이었잖아요. 그런 일을 저질렀던 검사들이 그 뒤로도 계속 승승장구하고 검찰을 떠나게 되면 적어도 장관이 되거나 공기업의 장이 되거나 국회의원이 되거나 이런 보상을 계속 받아왔거든요. 그러니까 밑에서 자라는 후배들이 볼 적에 아 저거는 일단 대통령한테 조금 부담이 될 수 있는 사건이 되는 것 같으면 그다음에 여당이 주문하는 방향과 일치시키는 쪽으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거기다가 맞춰주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좋고 그치. 나라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라는 말로 스스로를 정당화하고 합리화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 그 박정희 치하에서 특히 학교 다닐 때 보면은 나라에 충성하고 부모에 효도하고 이런 말을 굉장히 많이 들었었거든요. 네. 국민학교 때부터. 그리고 정부를 곧 국가하고 동일시했고요. 그랬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것이 충성이라고 자기들끼리 간주하고 만들어놓은 이데올로기가 있었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그 독재를 유지하는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버르장머리를 고치지 못하고 그런 버르장머리를 계속 가지고 가다 보니까 이게 이제 정말 적폐로 돼가지고 드러나는 게 대통령 선거 국면이 되면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정권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수사를 통해서 그 방향을 틀어버리는 일들이 계속 생긴 거예요. 2012년도 그런 식으로 해서 날아간 거죠. 네, 그렇죠. 그리고 그 전에도 병역비리 사건. 이회창 씨 아들 병역비리가 진짜냐 가짜냐 이걸 가지고 검사들이 막 이거를 대선판을 좌지우지하는 일이 다행히 김대중 대통령이나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시기는 했지만 그때도 얼마나 시끄러웠냔 말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검찰은 그때도 진실의 편에 쓰지 않았거든. 다 무혐의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자기들도 모르는 사이에 이게 이제 내면화되고 체질화돼버리고 근데 이제 이런 게 보통 우리가 이제 광고에서도 이런 기법들을 많이 써요. 사람들을 이렇게 세뇌시키는 거죠. 이것이 네. 자기들이 그 강조하고 싶은 포인트만 갖고 세뇌를 시키면 나중에는 그게 그런 쪽으로 이제 가는 거죠. 근데 그것이 이 방법이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이제 법적으로도 걱정이 없고 뭐 지금 언뜻 생각나는 건 없는데 무슨 맛에 대한 거라든지 경험에 대한 부분들에서 그러니까 유명한 배우가 나와서 이것이 굉장히 좋다고 얘기할 때 사람들은 다 좋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선동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하신 이 여러 가지 사례들 8가지 사례들 중에서 앞으로도 우리가 이 처벌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나요? 지금 이 사건들은 아직 수사가 완전히 다 끝난 사건들이 일부 있고요. 예를 들면 네. 백남기 농민 사망 사건에 관한 네, 네, 네. 그 명령권자나 위에서 책임을 져야 될 사람들의 네, 문제 네, 네. 예, 이게 여전히 남아 있고 누군가가 끝까지 붙잡고 늘어져가지고 끝까지 끝장을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거? 아니 물론이죠. 사례를 만들어가지고 다 잡아 넣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제가 보기에는 이런 방법으로 이제 검사들이 자기들이 한쪽을 돌려서 프레임을 걸어가지고 강조를 하고 언론이 거기서 편승해주고 그러면은 그러려니 하고 가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조국 교수 조국 수석 사건이나 지금 뭐 이 여러 가지 지금 이 문재인 대통령을 흔드는 것들이 똑같은 이런 지금 패턴을 다시 시작하고 있거든요. 예, 예. 그리고 지금 저기 이 야당에서 그 방법에 같이 편승을 하면서 그걸 자기들이 옛날에 이렇게 이 검찰들 앞세워서 했던 그 프레임의 공격을 지금 그 기술 그대로 지금 다시 또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걸 어떻게 하면 지금 아작을 내죠? 그러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그 기술이 들어가는 왜 그 방식이 검찰에서 나오는 얘기인 것처럼 일단 검찰발 기사를 언론이 쓰잖아요. 그러면 네. 그걸 받아가지고 지금 자유한국당 같은 이런 정치 집단에서 이걸 증폭을 시키잖아요. 네. 이런 의혹이 네. 제기되었다. 네. 네. 그러면서 네. 이걸 수사해라. 네. 그러면 검찰에서 또 정치권에서 이런 문제 제기가 있었으므로 수사에 착수한다. 이렇게 발표하고. 네. 종편들을 하루 종일 그가 방송하고. 네. 언론에서 또 띄우고. 그래서 이제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아 세뇌 저런 거였구나 하고 세뇌되게 만들어버리는 이 짓거리를 계속하니까 그래서 이제 검찰개혁 언론개혁 얘기들을 국민들이 촛불시위 과정에서 딱
지목을 해내신 거고. 근데 그게 이제, 아무 소용이 없는 게 그 네. 지목을 해봤자 또 다음번에 또 그 또 다른 사례에서 그런 일이 벌어질 때 또 모르고 또 당한다는 거죠.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청와대도 그렇고 정치권들이요. 특히 우리 지금 여당이 그 용감하게 나서서 이 프레임을 제거하면서 역으로 치는 이런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전략가가 필요한데. 네. 네 전략가. 그러니까 저는 몇 번을 저에 관련되는 것들은 이 프레임이 이게 몰려오는구나라고 느끼면은 제가 그냥 제 일에 관련되는 거는 그냥 끊으면서 들어가면서 저는 싸워서 제가 다시는 제 옆에 못 오게 근처에 못 오게 할 수는 있어요. 네. 그런데 이게 제 일이 아니라 당 일이거나 청와대 일이거나 국가에 관련된 일인 경우에는 제가 혼자 나설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특히나 지금 조국 수석 같은 경우한테 지금 무슨 공격이 또 들어갈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렇죠. 예. 아주 야비하고 더티한 공격이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나올 때 제가 보기에는 그 청학 변호사 같은 분이 주변에서 이것을 멍하니 우리가 이렇게 당할 게 아니고요. 저는 이 허위사실 유포 같은 것들 있잖아요. 네. 이것을 뭐 국회의원이라고 언론이라고 마구 할 게 아니라 무조건 다 저는 제소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이 허위사실 유포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가서는 그냥 흐리멍텅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싸워야 되지 않아요? 다시는 제가, 그런 말 못하게? 제가 이제 그 당에서 한 4년간 그 당직을 맡진 않았지만 그 당에 이제 고소고발 사건을 이제 처리를 했었는데요. 사실 이제 그 명예훼손이라든가 뭐 이런 어떤 고소고발 건에서 정치적인 어떤 문제로 비화할 것을 고려해서 아까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고소하는 것을 굉장히 꺼려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굉장히 어렵게 정치적인 어떤 그런 불이익이나 이런 것을 감수하고 고소를 해요. 그럼 한다고 하면 이 고소 결과나 이런 것에 대해서 주목을 하고 굉장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본인 사건과 관련돼서 고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그냥 잊으세요. 의원님이나 정치 정당 관계자들이 그냥 다 잊어버리고 그냥 또 다른 이슈로 넘어가 버려요. 또 정치인들이. 이게 정치인들이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그 이렇게 했다라고 결과 처리를 보고하면 이 부분이 정말 당에 정말 실제 고소를 했던 사람 의원님들한테까지 보고가 되는지도 의문이었고 그다음에 이것을 제가 저는 처리할 때 이렇게 이렇게 처리했다라고 보고 처리 결과로 보고를 하면 전혀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느낌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의원님 어떻게 보셨어요? 정치권에 들어와서 보시니까 저는 그전에 지금도 듣고 있지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 궁금했던 얘기 중에 그 정치인은 자기 부고만 아니면 무조건 뉴스에 나오는 걸 좋아한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왜 김무성 씨가 그 트렁크 확 이렇게 노루패스 그걸 가지고 검색어 1위에 된 걸 되게 좋아했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단순히 그냥 이렇게 가십 정도로 회자되는 거라고 받아들이고 정치적인 타격이나 이런 걸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내가 잊혀지지 않아서 좋다라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진짜로 있을까요? 노루패스야 나쁠 게 없는 거죠. 그건 뭐 새로운 용어까지 만들어내고 그거 뭐 수백 번씩 그 방송이 되니까 그리고 그게 뭐 무슨 죄를 진 게 아니고 욕을 먹을 일도 아니고 뭐 흥미롭게 재밌게 넘어갔기 때문에 그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사람들이 언론에 타기 위해서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나에게 도움이 되는 네. 그 이제 기사가 나느냐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국회의원들이 제가 보기엔 잘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이 대선을 앞두고는 일체 종편에 나가지 않았고요. 인터뷰조차도 거의 네. 안 했거든요. 그리고는 그냥 저 같은 사람이 자꾸 앞에 나서는 게 좀 뭐 대통령한테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일부러 이제 좀 그렇게 있었는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있으면 페이스북에 글을 써요. 네. 근데 글을 쓰는데 저는 100% 제가 글을 쓰는 것이 뉴스가 된다 안 된다를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김성애 보좌관은 저보고 꽃그림이나 올리라고. 그러니까는 이게 얘기거리가 되는 게 자기들은 피곤하잖아요. 네. 꽃그림 저도 꽃그림이나 올리고 제 지금 페이스북 꽃이에요. 예, 네, 꽃그림인데 꽃그림을 올리고 그렇게 그냥 순한 얘기로 대답이나 댓글이나 가끔 살면 너무 편하겠죠. 그럼 나라를 누가 지킵니까? 이 당은 누가 지켜요? 그래서는 제가 할 얘기가 있으면 그 제가 할 얘기란 뭐냐면은 제가 얘기를 했을 때 한 시간 안으로 뉴스가 되는 얘기예요.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거는 보좌관들은 굉장히 싫어해요. 거기 이게 항상 얘기거리가 되거든요. 종편에서 계속 네. 잘하실 거예요. 제가 네. 페이스북 써놓은 글 갖고선 계속 CG로 나오는 거. 근데 저는 어쩌 보면 이제 국회의원 그만두고는 이 국회의원들하고 그런 그 강의를 한번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나를 알리는가? 나를 기사가 되게 만드는 방법. 네. 이거는 정말 수만 가지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아주 하찮은 걸로도 가능해요. 지난번에 우리가 더불어민주당 그 이름을 만들었을 때 당에서 광고를 하자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너무 어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그 저 이제 그 국회의원 안 할 때죠. 그래서 우리 지금 이 우리 당에 오는 그 기자들의 숫자가 몇 명이 됩니까? 이때 등록된 사람이 200명 정도 된대요. 그리고는 실제로 이제 늘 와서 하는 사람이 한 50명 정도가 항상 여기에 이제 이렇게 있고 보통 50에서 100명 정도가 있는 거예요. 여기저기 퍼져 있지만 이게 중요한 이슈가 있을 때는 이제 완전히 와서 또 다 붙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우리 당의 굉장히 중요한 지도부에 있던 분한테 그 의원님 문만 열면 50명, 100명이 기사거리를 찾고선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가 여기서 기사를 주면 1면에 나오는데 왜 우리가 3면, 4면에 돈을 주고 광고를 싣습니까? 이게 답이에요. 이 기자들하고 제가 이제 같이 많이 밥도 먹고 잘 지내죠. 근데 기자들한테 제가 물어봐요. 그 얘기를 해요. 이 기사가 좋은 얘기, 그들이 찾아서 뭔가 이게 까십거리가 되고 정말 섹시한 기사들을 뽑아가지고 자기들이 이것을 특종을 하고 단독을 하는 것들도 물론 그들의 목표지만 그들은 거리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리를 얼마든지 만들 수 있거든요. 네. 얼마든지 만들 수 있어. 진짜 그건 너무 쉬워요. 그리고 그것이 무슨 뭐 꼭 어디 무슨 뭐 좋은 데를 찾아가서 선행을 메고 미담이 나오고 이게 아니어도 거리는 얼마든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새누리당이 뭐 15억 들여가지고 그 새누리당 이름을 바꾸고 그때 돈이 들었다라고 하는데 우리는 단돈 1,500만 원에 이름부터 디자인까지를 다 끝냈어요. 그리고 실제로 더불어민주당이란 이름이 바뀌었다라는 거를 이제 아주 쉬운 예를 들어보면 제가 공모를 한다라는 걸로 엄청나게 그 뉴스거리를 만들었고 네, 그리고 공모에 몇 가지가 나왔다는 걸로 또 뉴스였고 그렇죠. 일주일 단위로 그 다음에 이것을 이것을 어떤 거 이렇게 내 마음에 드는 게 있다 이런 네, 것들도 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로고가 완성 저 글씨 이름이 완성됐을 때 그 네. 다음에 그 다음에 로고가 완성될 때까지 한 달 딱 걸렸는데 한 달 동안 네 번 다섯 번을 엄청난 큰 이슈로 이 사람들한테 거리를 줬어요. 아, 그게 내가 의원님한테 낚인 거예요. 낚인 거지. 계속 그 로고 같은 것도 보여주시고 이런 안이 있다 막 계속 하셨잖아요. 저도 페이스북에 댓글 달고 의원 낚여서 낚이고 막 그랬거든요. 그리고 보세요. 제가 이름이 이 다섯 개 중에 어느 게 좋으세요라고 딱 거기서 네. 그냥 라이브 폴로 올리는 거야. 예, 네, 그럼 막 난리 났죠, 거기서. 난리 났어요. 천 개, 이천 개가 달리는 거예요. 제 페북이 11만 명이 넘게 온 거는 딱 그 이유입니다. 그리고 제 페북 같이 관심 있게 이렇게 자주 사람들이 들어오는 데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새로운 뉴스들을 여기서 만들어내니까. 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페북 라이브 주진영 선생하고 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이 거리를 내니까 지금 우리가 페북에서는 뭐 몇만이 가지만 이것을 팟캐스트로 딱 가져가서 정치 알바 올리면 바로 100만이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 검찰 알바 지난주 170만. 예. 이번 주도 이 검찰 알바 때문에 이거 이 레벨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실제 정치 알바보다 지금 검찰 알바가 인기가 더 좋습니다. 그리고 김성희 보좌관이 설명해야 되는데 인기가 나이대가 예. 정치 알바랑 달라요. 예. 경제 알바랑도 달라. 남자가 많아요. 예. 30, 40대가 많았다고. 40, 50대. 네. 그래서 보면 제가 이런 거죠. 아까 낚는다는 얘기를 하셨잖아요. 우리가 그 보통 후킹을 한다. 네. 사람들이 나한테 끌려 따라오게 만드는 거지. 이게 마케팅의 기본이죠. 네. 그럼 우리 이런 작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들을 끌어갈 때 제가 최강욱 변호사님이 사람들한테 굉장히 사랑을 받을 거다라는 그런 판단이 확실하게 있었고요. 그 컨텐츠가 이 차고 넘친다는 걸 제가 알고 있었고요. 그리고 딕션이 너무 좋으시고요. 게다가 아니에요. 제가 게다가 저는 제가 이 질문을 하고 이 우리 페북 라이브를 끌어가기에는 아무래도 제가 법은 잘 모르니까 네. 김남국 변호사님 같이 네. 젊은 피를 수혈을 해서 균형을 네. 딱 맞추고 근데 그게 어떤 다른 목표라기보단 저는 사람들이 뭘 좋아할지를 아니까
그리고 그들이 지금 검찰에 대해서 이렇게 알아가고 있는 이 과정들에서 이분들이 열광하고 있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 처음으로 돌아가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부고만 빼놓고 다 나와야 된다. 자기 이름을 알리는 것이 본인들의 목표라면 조금 다른 쪽으로 그 방향을 돌려야 됩니다. 훨씬 더 세련되고 세련되고 유익하게. 상대방이 낚인다는 걸 못 느끼게 낚여 들어오게 만드는 방법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해보니까 그것 자체도 이분들이 잘 못하는 게 하다가 잘못되면 어떡할까라는 두려움이 있으면 이걸 못해요. 그러면 차라리 안 한 것보다 못한다고 하는데 우리 보좌관들한테 안 됐지만 저는 그런 두려움이 없거든요. 하다가 안 되면 어떡한가라는 그런 두려움을 충분히 알고 있지만 그래서 할 일을 못하진 않아요, 저는. 그래서 그냥 그런 얘기들을 해요. 사람들이 의원님을 보면서 너무나 통쾌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고 한편에서는 불안하다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그게 말하자면 의원님 말씀하시는 감히 못하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되잖아요. 정치인들도. 근데 이게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의원님은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에 무슨 권력을 잡고 자리를 탐하기 위해서 들어온 게 아니라 그러니까 처음부터 말씀하셨다시피 무슨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고 정권을 교체하고 나라를 좀 꼴을 바꿔놓기 위해서 내가 들어왔다. 나를 도구로 쓰겠다는 생각이 있으셨고 그다음에 지금도 앞으로 내가 이 지역구를 맡았지만 정청래 의원을 위해서 얼마든지 또 이 사람이랑 같이 그러니까 손을 잡고 다니면서 정청래 의원의 복귀를 돕겠다는 말씀도 공공연하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욕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그렇게 당당하게 하실 수 있는데 다른 의원들이야 재선이 다음에 당선되는 게 또 중요한 목표니까. 아직 3년이나 남았는데 벌써부터 이런 준비를 해야 되나 사람들이. 근데 지금부터도 그런 걸 굉장히 의식하는 분들이 많은 게 현실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정치권들이 살아오니까 나라가 이 꼴이 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네. 네, 그것도 진짜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지역구를 다녀보면요. 지역구 사람들도 진정성을 갖고 대해야지. 지역구에서 그렇게 눈치만 보면서 그냥 뭐 행사장에 다니면서 악수나 하고 그냥 인사말을 하고 가고 그게 저 표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잘못입니다. 제가 우리 지역구에서 물론 뭐 국조도 나오고 사람들을 좀 속 시원하게 해줬다는 것 때문에 인기도 좀 생기고 그래서 그런 도움도 되겠지만 우리는 진짜 대선 때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우리 시의원, 구의원들까지 다 같이. 근데 그렇게 열심히 진정성을 갖고 꼭 표가 된다라는 것보다도 사람들한테 한 걸음이라도 앞서서 나가려고 했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서울에서 1등 했잖아. 표로 답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는 요즘에도 걱정이 많아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저는 정청래 의원한테 반드시 다음번에 그 양반이 제가 이 지금 지키고 있는 자리를 넘겨받도록 저는 최선을 다할 건데 이제 우리 정 의원님이 또 이제 어찌 보면 또 이게 좀 배고파야 되는데 헌불이 복서가 돼야 되는데 그래야지 좀 열심히 할 텐데 그래서 이제는 행사장 같은 데도 될 수 있으면은 이제 제가 안 가고 그 정 의원이 좀 가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1년 지났으니까. 그래서 사실 뭐 지금 원 외에 있는 우리 그 야당에 있는 그런 인사분들도 다 오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에 꼭 제가 가야 돼. 뭐 저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정 의원님 꼭 가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이 선거가 그렇게 만만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보통 그 정치가들이 하는 것 같이 선거 때 그냥 바짝 달겨들어서 또 그냥 감언이설로 사람들을 현혹해서 또 의원이 되고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더 멋진 그런 오래 갈 수 있는 정치인이 되려면 평상시에도 항상 진정성을 갖고 이 국민들을 대해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폐부 활동이나 지금 우리 알바 시리즈 활동 이 모든 것이 다 저는 그런 생각 갖고 합니다. 국민들이 저와 함께 우리가 새로운 것들 모르는 것들을 깨쳐서 국가가 그리고 국회가 정치가들이 혹시나 그 국민들의 눈을 속이거나 옆에서 딴전을 피우고 있는 건 아닌가를 우리가 지켜보자는 그런 의미에서 알아야지 우리가 지킬 수 있다라고 해서 그래서 박주민 의원을 그렇게 높이 평가하시는군요. 그 진정성 때문에. 훌륭합니다. 네. 박주민은 훌륭합니다. 저는 박주민 같은 친구가 그 이렇게 우리 당에 예, 국회의원 된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릅니다. 박주민은 정말 훌륭하고 제가 표창원 의원 훌륭하다고 하는 게 전 지난번에 그 표창원 의원 그 그림 사건 때 그분이 군말 하나 안 하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이 그 징계를 무조건 그냥 감사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저 같으면 싸웠을 것 같아요. 예. 장소를 빌려준 죄밖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을 마치 그 그림을 그린 사람 같이 몰아갔잖아요. 네. 이 언론이, 네. 야당이. 네.
그때 제가 앞에 가서 그 사람들 얼굴을 찍지 못한 한 때문에 이번에 찍은 거예요. 그래서 김성회 보좌가 나 다음에 또 누가 조국 물러나라. 이 문재인은 사과하라. 이 사람들 서 있으면 나 가서 찍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나는 찍고 싶은데. 네, 찍으셔야죠. 그 저기 뭐야 정청래 의원 찍으라 그러고 이동영 작가도 찍으라 그러는데 손수호 변호사 나중에 끝까지 따라 나와서 찍지 말라고. 왜? 찍지 말라는 게 뭐냐면 종편에 사람들이 하도 난리치는 거 보기 싫다고. 제가 종편에서 근데... 방어하겠습니다. 찍으십시오, 고님. 오, 김남구. 근데 그거 저 찍을 때 저기 우리 인턴 학선 씨 양복 까만 양복으로 쫙 빼입고 그리고 저기 누구야 우리 지금 인턴 우리 입법 보조원 우리 모든 남자들 여자 필요 없어요 쫙 양복으로 빼입고 김성희 보좌가 내 뒤에서 딱 가드 서줘요 찍는 건 내가 찍을 테니까 누가 날 때릴지도 몰라 그리고 누가 나를 옆에서 뭘 칠지도 모르고 할지도 몰라. 그래서 다 같이 나를 옆에 뒤에서 해줘야 돼요. 할 거 안 할 거야. 네, 하겠습니다. 그래. 그러면 내가 그냥 찍을게요. 손수호 변호사한테는 뭐 그 뜻은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지금 갈 겁니다. 그래서 네. 그 찍는 이유는 딱 그거예요. 그분들이 언론에 나자고 하는 거 아니에요? 네. 사람들이 보라고 네. 더 많은 사람이 보게 해드리겠습니다라고 제가 할 겁니다. 네. 프로포겐단데 그리고 유권자들도 저, 눈이 밝아져가지고 저는 저, 지난번에 그 조국 수석 무슨 사립학교 문제 뭐 체납했네 어쩌고 얘기를 나올 때 네. 바로 네티즌들이 그러면 나경원 의원의 사학은 어떻게 됐는지 한번 살펴보자 이걸 해가지고 나는 그 프레임을 시민들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그거 앞으로 최강욱 변호사님 제가 이 정치권에서 네. 사람들을 본 사람들 중에서 그 프레임을 깨면서 앞으로 나갈 유일한 제 파트너가 저는 최강욱 변호사님밖에 없어요. 저는 그렇게. 정치인이 아니, 아니지. 정치인 아니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있어. 주진영이에요. 아. 그냥 확 그냥 프레임을 깨면서 그대로 그냥 유리병을 날리는 이런 사람이거든. 흔들림 없이. 예. 당당하게. 근데 그게 이 두 분은 내공이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그래서 이 검사의 스킬이 필요해요. 그리고 저 낭떠러지를 그 밧줄도 없이 뛰어내리는 저런 사람들의 저런 용기가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자고요. 이건 정치인이고 아니고가 아니라 프레임 회의를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합시다. 예예. 예. 그래서 프레임은 제가 깨겠습니다. 아. 여러분들 프레임 깨기를 약속드리며 오늘 이 여덟 건의 그 검찰의 무슨 뭐 사건? 네. 잘못된 사건? 잘못된 네. 다시 들여다봐야 될 네. 사건. 그죠? 네. 맞습니다. 검찰이 말아먹은 망쳐놓은 나라를 망쳐놓은 여덟 가지 사건. 네. 네. 오늘 벌써 이렇게 한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렸는데요. 사실 이게 여덟 건 말고도 거의 뭐 꼽아보면은 한 80건에서 100건 될 정도로 검찰이 무리한 수사다. 이거는 정권의 코드에 맞춘 수사다라는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것을 다 다루진 못했지만 정말 국민들한테 국가에 굉장히 큰 해를 끼쳤다고 한 사건들 여덟 가지를 저희가 꼽아봤는데 이것을 정말 저희가 보면서 정말 국민들이 앞으로 검찰이 수사권을 어떻게 쓰는지 정말 제대로 앞으로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내 촉이 지금 움직이고 있어. 김남국 변호사님 네. 용기 있으시다면 네, 네. 이걸로 책 하나 쓰세요. 아, 이거면 이건 대박이다. 네, 네. 이 검찰의 중으로. 사건들을 네. 한 30건을 갖고 책 하나 쓰세요. 이게 미제 사건이지, 그치? 이게 우리가, 이, 모든 국민들이 알아야 될 이 사건을 갖고 김남국 변호사님 책 한 권 쓰세요. 이거는 굉장히 새롭고, 그리고 이 관점도 굉장히 다르고, 지금 딱 필요한 책인 것 같아요. 네, 이거 한번 해보세요. 네. 네. 저는 그 말씀만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습니다. 이 회를 마치면서 깨어있는 시민을 굉장히 우리 노무현 대통령께서 강조하시고 당부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깨어있는 시민만큼 중요한 것이 저는 기억하는 시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밝은 눈으로 이제 검찰의 잘못된 점들을 찾아내실 수 있고 또 그걸 살펴보실 수 있으니까 그걸 거기서 끝내지 말고 우리가 기억하고 잊지 않고 다음에 이런 짓을 저지른 사람은 정말 평생 고개를 들고 다니지 못하도록 만들어주겠다라는 거. 그래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잘 있는 순간이고 쪽팔림은 영원하다라는 걸 네, 확실하게 새겨주고 잘 있는 순간 쪽팔림은 영원하다. 예예. 예. 그렇게 예. 그렇게 검찰을 바꿔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예.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나도 검사다라고 했으면 검사로서의 명예와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어떤 좌고우면하지 않고 정광석과 같이 정말 진실을 밝혀내는 수사를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결국 지금 드러난 걸 보면 깡통 수사였다는 거잖아요. 네. 아무것도 하질 않았고 특검에 넘어간 기록을 보더라도 별다른 얘기가 없었고 오히려 사건을 초기에 망쳐가지고 우병우한테 시간을 벌어줬고 그래가지고 증거를 다 없애버린 결과가 된 정말 최악의 수사였습니다. 네. 이때 당시에 또 유명했던 말이 그 이 차장 중앙지검의 그 대변인 격을 했던 1차장 검사였나요? 백브리핑 하면서 자기도 민망한데 수사 결과 무혐의다. 아무 내용이 없다. 이런 황당한 검사 본인들이 수사하고도 민망했다. 저 사건으로 남은 거는 그 우병우 선생이 팔짱 끼고 웃는 사진. 그러니까요. 그거 하나 남은 거예요. 네. 그 다음 이제 그 세 번째가 아마 다 기억하실 텐데요. 2015년 11월경 사건이었죠. 그 농민 총궐기 때 백남기 농민이 물대표를 맞고 쓰러졌는데 사실은 이거는 CCTV 영상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크게 뭐 수사를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명백하게 뭐 사고사가 아니다. 이거는 외인사, 물대표에 의한 살인이다. 국가 공권력 남용이다라고 충분히 수사가 될 만한 사안이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사실 수사도 너무나 오래 끌었었던 거죠. 그렇죠. 최근에 뉴스에서 보셨겠지만 이제서야 경찰청장이 그것도 언론의 카메라 앞에서만 그 사과하는 퍼포먼스를 했고 유족들한테 사전에 뭐 동의를 구하거나 용서를 비는 그런 행동도 하지 않았다라는 보도가 있어서 국민들이 많이 분노하셨던 지점이었는데요. 이거는 박주민 의원이 당시에 국정감사인지 상임위원장에서 하여튼 굉장히 논리적으로 그 허점들을 지적하면서 수사기관들을 질타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류의 사망사건에서 이렇게 확실한 동영상이 증거로 남아있는 사건이 있었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도 수사를 안 하고 무슨 원인을 규명해봐야 된다 그러고 그러면서 아무것도 하지 않고 또 그 와중에 또 그 치료에 참여했던 서울대 병원의 그 백선아 선생, 예. 백선아 교수가 또 왜 또 같은 백 씨가 거기 등장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외인사가 아니고 병사다라고 끝까지 우겼죠. 버텼죠. 네, 우겼고 그 와중에 이제 그분의 그 통솔하에 있었던 주치의인 레지던트가 그 진료 기록에다 남겼잖아요. 부원장님하고 뭐 과장님하고 상의를 해서 이렇게 쓴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에 반하는 어떤 내용을 기재한 흔적을 남겨놓고 또 잠적을 해가지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 친구가 다시 돌아왔고 자기가 진단서를 수정했고 네. 그리고 서울대병원이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아마 한국 의료계 의료 역사상 아마 계속 그 수치로 남을 사건인데 여전히 지금 백선아 선생은 나는 지금도 여전히 병사라고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때 백선아 선생을 학교 다닐 때 가르쳤던 법의학 교수인 이윤선 교수는 그 국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사제지간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얘기를 하셨는데 참 지금은 웃지만 너무너무 가슴 아픈 사건이고 아직도 사실은 이 사건은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결론이 안 나왔고 이때 이제 수사 라인을 보면은 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이분은 이제 TK 출신의 그 이제 중앙지검 지금 서울고검장으로 가 있고요. 그 다음에 1차장 전현준 검사장 이번에 이제 사표를 낸 검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네. 그 다음에 이어받은 사람들이 이제 서울중앙지검장 이영렬 돈봉투 만찬 사건 파동 때문에 좌천되고 지금 형사 입건됐죠. 네. 그 다음에 1차장이 노승권 현재도 중앙지검 1차장으로 있습니다. 그러면서 1차장으로 있다가 이번 이제 그 좌천 인사하고 사표 내는 과정에서 이분은 대구 지검장으로 갔죠. 오히려 이제 영전한 셈이 됐는데 하여튼 이 사건은 앞으로도 그 계속 주목해서 지켜보셔야 되고 어떤 결론을 검찰이 내는지 그리고 정치 상황의 변화에 따라서 검찰이 얼마나 표변하는지 경찰은 또 어떤 태도를 보여주는지 그리고 한 분의 그 존엄한 죽음 앞에서 국가가 얼마나 올라오거나 이렇게 하는 게 순서인데 이분은 이 사건을 마치고 특수 2부장을 끝낸 다음에 특수 1부장이 됩니다, 바로. 그러면은 한 단계로 완전 뛰어가지고 바로 승진해버린 거네요? 아니요. 승진은 아니고 같은 예. 부장이긴 하지만 예. 원래 특수부에 들어갈 때부터 그 같은 특수부장들이니까 예. 한번 들어가면은 이게 다 선호하는 좋은 자리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자리를 비껴줘야지 딴 사람도 할 거 아니야. 예. 그걸 하고서 지방으로 한번 갔다 옵니다, 다. 예. 근데 지방으로 안 내려가고 특수 2부장에서 특수 1부장이 된 거예요. 그게 이제 검찰 안에서는 그냥 우리가 볼 때는 특수 2부장이나 1부장이나 똑같은 특수부 부장검사 아니냐 생각하는데
서울중앙지검 특수일부장의 경우에는 그 밑에 범죄정보과를 가지고 있어요. 자기 산하부서로. 그래가지고 특수2부장은 그게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부의 수석부장이기도 하거니와 그 밑에 범죄정보과를 갖고 있어가지고 정치인 관련한 무슨 그 각종 비리첩보라거나 아니면 뭐 연예인들이 뭐가 어쨌다거나 하는 스캔들에 관한 정보라거나 또 뭐 공직자가 뭘 어떻게 했다거나 하는 온갖 정보들이 모이는 데거든요. 네. 그러니까 특수일부장이 정말 요직 중에 요직이라고 하는 데인데 2부장을 마치고 바로 1부장으로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잘 쉽지 않은데 이런 거를 했던 사람들은 그 전에 김기동 검사라고 BBK 사건의 주임 검사가 네. 특수부 부부장 검사를 하다가 특수부 바로 2부장을 하다가 또 특수 1부장으로 가고 계속 지방을 안 내려가고 특수부장만 계속 한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 이래로 또 이후에 이제 2부장이 또 1부장이 되고 지검장은 검사장은 그 검찰총장이 되고 예. 그다음에 이 3차장은 검사장이 아니거든요. 서울중앙지검에 차장이 3명이 있는데 1차장하고 2차장은 검사장급이고 검사장. 예. 3차장은 아니면서 이제 검사장 승진에 가장 유리한 자리라고 하는데 어쨌거나 이 3차장 밑에 특수부가 있는 거죠. 이 3차장도 역시 검사장으로 승진을 합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소위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정해준 대통령한테 치명적인 위험으로 닥칠 수 있는 사건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말아먹은 대가로 이분들이 좋은 자리를 찾아서 승진한 역사 이게 이제 남아있는 거죠. 네. 사실은 이거 이 그 국정원 문건 유출 사건 고발 대리인으로 제가 참여를 했었어요. 아, 그러셨구나. 예. 그 당시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제 외부 자문위원으로 해서 참여를 했었는데 사실은 그렇게 저희가 이것을 제대로 좀 수사를 해달라라고 네. 요구를 했었는데 검찰에서는 수사를 철저히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하는 이야기가 사실은 이 작성된 문건이 청와대에서 작성됐기 때문에 허위사실일 가능성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이 내용을 신뢰하고 가야 되는데 이 내용 자체를 신뢰할 수 없다. 그렇죠. 그래서 신뢰할 수 없는 이유가 뭐냐라고 물어보니까 수사를 안 한 게 아니랍니다. 수사를 했는데 뭘 수사를 했냐 보니까 이 문건에 나온 그 십상시들이 중국집에서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그 중국집을 확인을 해보니까 그 모여서 회의를 한 내용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니까 나머지는 다 확인해볼 필요 없이 다 그냥 허위라는 건 너무나 황당한 이야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게 별 의미 없는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거는 대통령이 그걸 찌라시라고 먼저 규정을 해버렸기 때문에 거기다 맞춰준 거잖아요. 네네. 참 하여튼. 예.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저희가 꼽은 게 바로 이제 우병우 민정수석의 개인 비리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게이트. 그러니까 초기에 터져나왔을 때 수사를 맡은 사람들 예. 이 부분을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것도 사실 문제가 굉장히 많았었죠. 이게 이제 그 처갓집 그 땅이나 뭐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된 거냐. 네. 처갓집 재산을 가지고 횡령한 거 아니냐. 그다음에 이거하고 관련돼서 나왔던 얘기가 아들 뭐 그 운전병 보직. 코너링 잘하네. 코너링 사건. 그다음에 뭐 차가 뭐 마세라티냐 페라리냐 뭐 포르쉐냐 이런 얘기가 또 논쟁이 되기도 했고 이런 사건이었는데 이때 이제 수사팀이 그 유명한 윤곽근 고검장 이제 이번에 사표를 내고 나갔죠. 윤곽근 고검장이 이때 책임을 진다고 말을 했고, 그 다음에 이 그때 당시에 검사들이 아니죠 기자들이 그렇게 취재를 했죠. 그 우병우 씨하고 연수원 동기고 잘 아는 사이로 알고 있는데 수사를 잘 할 수 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분이 나도 검사다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 뻔뻔하게. 거짓말과 나쁜 짓을 반복하는지 네. 이런 것들을 정말 유감없이 보여준 사건이었다고 네, 사실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경찰의 국민에 대한 어떤 인권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 네. 경찰에서 책임을 진 사람들 그러니까 수사받아서 처벌받은 사람들 보니까 실제 그 살수차를 탔던 그래서 조종관을 잡았던 그 두 사람 그러니까 아주 하급 공무원 두 사람만 업무상 과실치사로 책임을 받고 나머지 그 지휘란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라든가 징계라든가 이런 것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하급 경찰들이 지금 처벌받았나요? 네. 지금 재판 중에 있다라고 지금 그러더라고요. 기소가 돼서. 저는 거기도 안 하는 줄 알았어요. 예, 사실은 이것도 기소를 하지 않고 묵혀두고 검찰이 있었다라고 그렇죠. 해요. 네. 그러다가 이번에 그 대통령 그 선거가 있고 나서 이제 사실은 이거 했다라고 지금 기소를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렇구나. 이것도 정말 웃긴 게 그 공무원들을 이제 경찰 공제회에서 돈을 대가지고 이렇게 뭔가 그 변론을 이렇게 좀 맡았나 보더라고요. 네. 근데 대형 법무법인에서 이 사건을 처음에 선임을 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나자 갑자기
사임계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을 더 이상 할 수 없다. 라고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아, 전혀 몰랐던 사실을 알려주셔서 고맙습니다. 자, 그래서 참, 검찰도 기소하지 않고 묵혀뒀다가 갑자기 기소를 한 이유는 뭔지. 또 왜 대형 법인에서는 선임했다가 또 이거를 거부한 것인지 참 이상한데요. 당시에 이게 이제 서울경찰청장이 당시에 무전기로 뭐 지시하는 그런 얘기도 있었고. 네. 그 다음에 지금은 이것도 깜빡 잊어버리셨겠지만 그때 당시에 백남기 농민의 그 시신이 안치돼 있던 영환실을 경찰이 강제로 뚫고 들어와가지고 부검을 할지 모른다는 것 때문에 계속 우리 정청래 의원을 포함해서 그 날을 세워가면서 아주 거기서 다들 농성하면서 지켰던 게 있고요. 그 다음에 경찰서장이 여러 번 찾아왔잖아요. 그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 와가지고 계속 마치 무슨 대화를 시도하고 뭐 영장을 집행하려고 했지만 뭐 이게 유족들이 응하지 않아서 이제 할 수 없이 강제력을 동원할 수밖에 없다라는 명분 쌓기를 해가는 과정 같은 것 때문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긴장하고 걱정을 했었고 또 그 와중에 법원도 이상한 플레이를 했죠. 영장을 기각하면 맞습니다. 할 것이고 발부를 하면 할 것이지 무슨 이상한 조건을 붙여가지고 했었잖아요. 그래서 이건 도대체 무슨 짓이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주권자가 법률가들과 국가기관 공무원들을 이렇게 속속들이 감시하셔야 되는 이유를 잘 보여준 사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사실 그 요거 짧게 한번 짚고 넘어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 이철선 경찰청장은 박근혜 정부 때 임명이 됐던 분인데 그렇죠. 지금 하는 것을 보면 뭐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뭐 태세 전환이라 할까요? 갑작스럽게 사람이 바뀌어가지고 사과하고 뭔가 인권 뭐 사실자 배치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물론 이제 경찰이 인권을 높이기 위한 조치를 하겠다라는 거 환영할 만 일이지만 이것을 과연 순수하게 봐야 될지 예, 이거와 관련해서 변호사 님이 또 한번 일관하셨다고 그러는데 어떻게 평가하신지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경찰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참여해서 그게 출범하는 날 경찰청장이 정복을 입고 이제 사과하는 장면을 봤는데요. 저는 참 기가 막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있을 때 이분이 경찰청 차장이었고 나중에 청장이 됐고 당시에 경찰청장으로 있었던 강신명 씨가 끝까지 사과를 하지 않았고 그다음에 퇴임식하는 자리에서 가족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고 환하게 웃으면서 퇴임하는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 아버님을 잃고 울부짖는 그 유족들에게 단 한마디의 사과도 하지 않던 사람이 자기 퇴임식장에서 가족을 챙기는 모습을 보면서 아 저는 정말 개인적으로 사람이 어디까지 잔인해질 수 있는가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그때 당시에 차장으로 그 사람을 보좌하고 정말 수족처럼 움직였던 분이 청장이 되고 청장이 돼서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90도 가까이 고개를 숙이면서 사과하고 앞으로는 절대 안 그럴 것처럼 하는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거를 정말로 진심이든 진심이 아니든 그렇게 하지 않을 수밖에 없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절대로 그런 짓을 하면서 스스로 부끄러운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이 경찰이 새롭게 태어나는 길이고 그런 다짐을 받아내기 위해서라도 하여튼 경찰개혁은 검찰개혁 못지않게 정말 강도 높게 해야 된다. 그리고 그때 출범하는 자리에서 그랬습니다. 이제 저를 위원으로 부른 이유가 저는 그 전에 사실은 경찰 관련해서 무슨 제가 글을 쓴 적도 없었고요. 뭐 경찰 관련 위원회에 참여한 적도 한 번도 없었는데 저를 부른 이유가 제가 지금 온 데 다니면서 검찰을 비판하고 검찰을 권력의 개라고 아주 공공연하게 지목하고 다니니까 지금 나를 여기다 부른 것 같다 이렇게 제가 전제하고 그런데 검찰만 권력의 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다. 경찰은 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여기 앉아있는 경찰 간부들이 좋아서 여기 앉아있지 않는 거라고 난 알고 있다. 적어도 절반 이상은 너무나 이 자리가 불편하고 싫을 것이다. 대통령 하나 바뀌니까 내가 여기 앉아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나 싶은 분들도 있을 것이다. 하루라도 빨리 옷 벗고 나가시라. 그랬습니다. 근데 경찰 개혁위원회 첫날이요. 예, 첫날. 근데 뭐 어쨌거나 그 자리에서 뭐 저한테 그 얼굴을 붉히면서 덤비거나 이러신 분들은 없었고요. 네. 그래도 경찰이 아직까지는 검찰보다는 조금 더 진심에 가까운 모습으로 바뀌고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하도 표변을 잘하니까 언제 또 반대로 바뀔지 모르잖아요. 네. 끝까지 긴장을 늦추지 않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짧게 여러 가지 사건을 보고 있는데 이 사건도 매우 중요했던 사건 같아요. 사실은 정권 초기에 박근혜 정부 관련해서 뭔가 이제 정권의 정당성과 관련된 문제였기 때문에 아마 민감하게 받아들였던 문제였고 그래서 더욱 검찰이 정치적인 어떤 코드에 맞춰서 수사를 했다는 비판을 되게 많이 받았었는데 바로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회의록 사건입니다. 그렇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뭐 김무성 의원이나 뭐 여러 의원들이
당시 이제 한나라당 의원들이 선거 유세를 하면서 남북 정상회담의 회의록을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이 말했는데 본인은 그거 이거 시중에 떠돌아다니는 찌라시 가지고 읽었다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그런 말을 검찰이 그걸 받아주면서 예. 엉터리 수사를 했던 사건인데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저희가 좀 이야기를 해봐야 될 것 그렇죠. 같습니다. 이 사건은 여러 가지 장면이 이렇게 떠오르는데 맨 처음에 이제 김무성 씨가 유세 현장에서 뭔가를 줄줄 읽어내려가면서 네. 그 노무현 대통령을 아주 그 대통령이라고 표현하지도 않으면서 나라를 팔아먹으려고 했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이명박 정부에서 통일비서관을 했던 정문원 의원이라는 분이 정치 생명을 걸고 자기가 뭐 증언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얘기를 했고 서상기 정보위원장이라는 분이 또 등장을 했었고 그래가지고 이걸 가지고 뭐 확실한 진실인 것처럼 소위 NLL 공방이라는 걸 일으켰고 그 과정에서 세계 역사상 처음으로 정상 간의 대화록이 유출되는 일이 벌어졌고요. 네. 그 대화록을 유출시킨 장본인이 또 국정원장이었고 남대준 씨. 그다음에 이 사건과 관련해서 우리 문재인 대통령께서 검찰에 출석해서 조사를 받았죠. 네. 네, 그 장면이 나왔고 네. 그런데 정작 그 김무성 씨는 조사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다가 문재인 대통령이 출석 조사를 받으니까 할 수 없이 할 수 없이 출석해서 조사받는 모양새를 갖췄고 결국 또 무혐의를 했고요. 그리고 이 결과 나중에는 결국은 이분들이 주장했던 게 전부로 허위로 밝혀지고 계속 무죄 판결을 줄줄이 받았고 당사자들도 뭐 사과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그 박근혜 씨의 신복이라고 했던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도 이거는 뭐 사실이 아니었는데 뭐 미안하게 생각한다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빠져나가려고 했는데 전형적으로 국가의 중대사를 선거에 정략적으로 이용해가지고 국제적인 망신을 산 대표적인 사례였다고 할 수 있고요. 여기에 이제 이 등장하는 또 검찰 지휘부가 아주 유명한 분들인데 그 중앙지검장 조영곤 씨, 조영곤 검사장 이분은 누구냐면 그 동영상 찾아보시면 나올 겁니다. 윤석열 검사가 국민적 스타로 떠오르게 됐던 국정감사장에서 기억납니다. 예, 네. 윤석열 검사가 이게 이렇게 해서 검사장님한테 보고를 드렸는데 이거를 뭐 야 야당 좋은 일 할 거 있어? 시켜줄 일 있어? 그러면서 그걸 그렇게 하면 어떡해? 라고 말씀을 하셔서 아 검사장님 모시고는 수사를 진행할 수 없겠구나 해서 제가 독자적으로 판단해서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를 할 때 그때 야당 좋은 일 시켜줄 일 있어? 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조영곤 검사장입니다. 바로 그때. 네. 그리고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뭐 이렇게 된 이상 그냥 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면서 윤석열 검사가 쭉 얘기를 하니까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이렇게 우는 모습을 보여요. 눈물을 닦아대면서 네.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이 사실이 왜곡될 줄은. 오늘 제목은 검사가 망가뜨린 대한민국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검사들이 자기들의 출세를 위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위해서 어떻게 망가뜨렸나. 그것도 특히 박근혜 정부 4년 동안의 이야기들로만 오늘 꾸리려고 합니다. 그 이 검사가 망가뜨린 사례를 총 8개를 이 골라냈고요. 이 부분을 이제 김남국 변호사님께서 설명을 좀 해주시고요. 예, 그리고 최강욱 변호사님과 함께 아주 재미있는 이 사례를 8개를 드리면서 오늘 시간을 이 시작하려고 합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이 사례를 8개를 꼽는데 정말 너무나 힘들었던 것부터 먼저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한 100개 정도가 거의 뭐 검찰권에서 검찰의 어떤 가진 수사권을 오남용했다라고 볼 만한 어떤 그런 수사들이 있었는데요. 그중에서도 우리가 기억할 만한 것들, 정말 아주 커서 이거는 국가적으로 국정농단으로 볼 만한 그러한 것들을 8개 뽑았는데요. 시간 순서대로 저희가 가장 가까운 것부터 기억에 많이 나온 것부터 함께 이야기 나누려고 하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 가장 잘못된 수사였다라고 꼽는 사건은 아마 여러분들도 같이 그런 생각을 할 건데요. 바로 2015년도에 있었던 국정원 문건 그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 실제로는 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이 아니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이거는 문건 유출이다. 국기문란이다 라고 하면서 수사 가이드라인을 정해서 이 수사의 완전 방향을 틀어버렸던 이 사건. 사실 그 당시에 이 문건 유출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됐다라고 한다면 우리 국민들이 촛불을 들 일도 없었을 텐데 그게 이제 수사가 가장 잘못됐기 때문에 이 수사부터 이 2015년도에 있었던 문건 유출 사건부터 조금 짚어보고자 합니다. 예. 김 변호사님 그 사건 골라내시느라고 정말 애써주셨는데 그 전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이명박 정부 때 검찰도 정말 어이없는 사건들 많이 했잖아요. 네. 대표적으로 미네르바 사건, PD 수첩 사건,
정현주 사장 배임 사건 뭐 이런 것들을 예로 들고 있는데요. 그거는 사실은 그전에 또 언론에 많이 회자되고 해서 조금 찾아보시면 좋겠고 박근혜 정부에서 있었던 사건들이 그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소위 국정농단 사건 때문에 묻혀가지고 조금 잊어버리시는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고 또 하나는 이 사건에 등장하는 검사들의 면면을 보시면 이번에 왜 검찰 인사가 그러니까 법무부 장관이 없는 상태에서 일부 검사들에 대한 인사가 왜 있었는지를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러니까 지금 이제 말씀해 주신 그 국정개입 의혹 문건 이것 때문에 국정농단 사태가 예방되지 못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아니었으면은 그 조응천 의원도 탄생하지 않았을 것이고 네. 이 수사의 결과로 결국 처벌받은 사람이 조응천 의원, 박관천 경정 이런 네. 분들만 빠지고 십상시들 뭐 최준실 씨, 정윤혜 씨는 다 빠져버린 결과가 됐는데 이 사건 수사팀에 등장하는 검사들이 여기 네. 검사장이 김수남. 검찰총장으로 나가신 분, 그 다음에 당시에 3차장이 유상범 검사. 이분이 이제 창원지검에 있으면서 그 이번에 그 좌천 대상에 포함이 돼서 광주고검 차장검사가로 갔죠. 네. 이분이 이제 영화배우 유호성 씨의 친형인데 이분이 이 수사가 잘못된 건지 그러면 다시 한번 규명해보자. 지금도 이렇게 하고 계시는 분이고요. 그 다음에 특수 2부장 임관혁 검사가 있는데 이 임관혁 검사가 누구냐면 한명숙 총리 두 번째 사건. 그러니까 첫 번째 사건은 의자가 돈 받았다고 했던 무슨 대한통운 사장한테 돈 받았다는 사건 그 무죄된 거 있고요. 예. 그거를 그 엄청난 사건을 만들었던 거를 만회하고자 검찰이 몇 달간을 준비한 기획수사로 한명숙 총리가 건설업자인 한신건영 사장인 한만호 사장으로부터 뭐 몇억 수억 원의 금품을 수수했다 이런 사건을 만들었을 때 또 주인 검사가 이 임관혁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때 이 임관혁 검사는 특수 2부장으로 이 사건을 했잖아요. 네. 그러면은 중앙지검에서 부장을 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지방에 내려가서 잠깐 쉬고 네. 그 다음에 이제 뭐 차장으로 이렇게